12월 2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7일 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21년도 성과 발표회 감동예술제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들이 또한 이 우리 양주 장애인복지관을 더더욱 더 발전시키고 빛내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서로서로 응원하고 서로서로 박수치는 우리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인들이 가족과 주민들에게 실력을 뽐내는 기회가 된 동시에 복지관의 4차 산업 특성화 프로그램 드론 대회 정보화 대회는 푸짐한 상품 준비로 호응 또한 컸습니다. 평생 학습지원팀의 활동 영상은 즐겁고 뿌듯한 시간을 선물했고 기타 연주와 함께한 특별 공연은 감동예술제를 실감케 했습니다. 성과 보여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더 발전된 복지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제의 틈새를 메워주는 행운권 추첨에 이어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만들어낸 댄스와 요가 실현은 관람객과 호흡을 함께했습니다. 요가로 인해서 근육 이완을 시켜서 건강에 적고요. 한 동작을 완성시키는 동안에 집중력이 향상돼서 그것이 무엇보다 저는 되게 고마워요. 다채로운 활동으로 만들어진 감동예술제. 작품을 준비한 이용인들의 순수한 열정이 긴 여운으로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사단법인 충유예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유예 교육사 1급 자격시험을 지난 16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충유예대학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지난 10월 충유예 교육사 2급 자격시험에 이어 1급 자격시험을 진행했으며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수강생에 한해서 1급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필기와 함께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막힘없이 적어 나갑니다. 저번 충유예 교육사 2급 시험은 난이도가 다소 쉬웠었는데 오늘 충유예 1급 자격시험은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유예 교육과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충유예 사상을 잘 실천하면서 좀 더 널리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유예 대학은 지난 학기 동안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충유예와 이순신 리더십, 충유예 정신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유예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에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충유예 정신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 복지TV 부산방송이 2021년 부산시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선정되어 상장 및 기념패 전달식이 지난 16일 복지TV 부산지사에서 열렸습니다. 복지TV 부산방송은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선정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및 기념패 전달식에는 부산 동구청과 시청 관계자 내외가 참석하여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